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먹방제 떵깨요. 개떵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, 저번에 딸기 이제 투게더 먹었잖아요. 이번에 귤 투게더. 네, 네. 귤 투게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것도 아, 야무지게. 나 물티슈로 손 닦았어요. 뜯느라 힘들었네요. 톳톳 얘도가 나나나나 어, 이번 투기도는 뭔가 잘 눌러지네. 또 동생이 이제 만들 거예요. 뚜뚜뚜뚜뚜뚜. 오늘은 귤. 오케이. 너무 된다, 이제. 왜 귀엽지, 이거? 이거. 하나씩 많이 가겠다. 일단 비주얼은 죽이네요. 아, 비주얼 좋아. 일단, 어, 썸네일 한번 보여주고. 어쩌고. 시작한다? 응. 썸네일. 아, 이렇게 나왔어. 놓고 해야 되나? 오마이. 이대로 하자. 나. 귀를 왜 넣냐고요? 아, 그냥 귀를 넣어서 이제 딱 비벼야지, 이제. 이따가. 와, 귤이, 여러분들. 약간, 와, 그거 같아요. 뭔가 그. 샐러드 같아. 귤, 그거 같다, 나는. 뭔가. 시원하게. 어제 딸기 먹었는데, 딸기보다 비주얼이 그 살짝 그러긴 하네, 이게. 이쁘네, 그래도. 이쁘지, 이 정도면은. 아이고, 미안해요, 여러분, 소리. 좀 더 시원하게. 잘 불러줍니다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. 귤이랑, 또, 어떻게 보면. 딱, 뭐, 한 입씩 드셔보시죠. 이렇게, 여러분들. 와. 맛있다. 맛있네, 여러분들. 와. 더 시원해요. 딸기보다. 와, 딸기가 큼직, 아니 귤이 큼직큼, 아, 조금 해가지고 한 입에 딱 들어가니. 아, 그 생각. 와, 한 개 감사해요, 우리 하우스님. 두 개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여러분들 투게더랑 아이스크림, 아, 투게더랑 그 뭐 과일 같이 넣어서 비벼서 먹어도 나쁘진 않은데, 맛있는데. 나는 뭔가 그거 같아, 나는. 근데 귤 맛이 세요. 와. 샐러드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. 달달한데, 그래도 그 귤의 시큼함에 아이스크림 달달함에 맞나? 반지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묻었어요. 아이스크림 딱 거기 돼 있네. 아유, 또 유튜브에서 감사합니다. 후원을 또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어우, 시큼하고 괜찮네.
다 먹으면 어제부터 한 살씩 많이 갈 것 같은데 딸기보다 귤이 원래 한 살씩 많이 가거든. 아 두개 고마워요. 아 똥기는 페이스북 사진 보면서 엄청나게 웃겼다고요? 아 그래요? 요즘 액세서리 같은 거 별로 차고 싶지 않아요. 예전에는 막 염주랑 막 액세서리 같은 거 좀 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예전에 그 남동생이랑 같이 길을 뚫러 갔었거든요. 남동생은 이제 뭘로도 했지? 귀걸이를? 한자로도 한자로 하고 저는 별로 했었거든요. 처음 뚫었는 건데 저희는 길을 힘들게 뚫었어요. 아팠었거든요. 아팠는데 뚫었는데 이제 빼놓는 건 줄 알고 빼놨어요. 근데 하루 있다가 바로 막혔어요. 아 우리 하우스님이 150개를 아 아까 펜가입을 두 개로 이렇게 펜가입을 하셨는데 150개를 아 너무 고맙습니다 하우스님. 아 고마워요. 저희 하트를 받으세요 여러분들. 맞습니다. 어떻게 아우 귤이 딱 한입 크기여가지고 귤 껍데기 한입 크기여가지고 먹기가 편하네요. 딸기나 귤이랑 뭔가 달라요 느낌이. 딸기는 좀 달달한데 이건 좀 시큼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근데 딸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나도 딸기가 더 나은 것 같아. 시큼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주 지금 달달함에 귤이랑 합쳐진 맛 시원시원해요. 근데 근데 아프리카랑 같이 하고 있어요. 아 투게더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다 여러분들. 이 좋은 아이스크림 투게더 진짜 질리지가 않지. 어제 먹었는데도 개떡님 핫튜 한번 해주자. 핫튜? 저분 떠오셨네. 가시고기 닮았다 싶네. 가시고기? 어? 아, 제 본명은 좀 여성스러워요. 네. 본명이. 본명이 좀 여성스러워가지고. 이름이 민준인데. 민준으로 만들고 싶어요, 민준으로. 돈민준 같은 느낌으로. 어? 도민준? 도민준인데 얼굴이 다르다? 어? 얼굴이 달라? 아, 도민준 같은 느낌. 약간 샐러드처럼 보이죠? 근데 투게더예요, 투게더. 되게 차갑네. 와. 귤 안 가시잖아요. 동생도 지금 차가워가지고 입에서. 너무 차가워. 딸기는 그래야 차갑지 않았는데. 왜 이렇게 차갑지, 이거는? 귤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. 와. 그래도 제 이름은 이뻐요.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, 저는. 본명은 마음에 듭니다. 난 똥개가서 좋다, 똥개가. 저 원래 속상 있었어요. 피곤하면 이제 쌍꺼풀이 생기는 편이라서. 똥개 불닭볶음 당면이 제일 그거 땡겨요. 아, 우리 유튜브에서 또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트. 하트. 아, 이제 유튜브에 터지면 이거 해줘야 했어. 하트? 아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다 메론 먹으면 난리 나죠.
똔순이 무슨 뭐 지적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댓글을 막아버리는 건 좀 그래요. 피드백 같은 거 계속 봐야 되니까 똥순이가. 근데 똥순이가 뭐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똥순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. 와 이거 진짜 화장실 엄청 나가겠네. 어차피 딸기보다 훨씬 많이 나가겠어. 죄송해요 여러분들. 머리 레드브라운이야. 오리온즈 기가 막히게 먹었죠. 한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아, 찐찡님이 아유 오늘도 와서 와가지고 응? 하큐. 아, 또 100점을 감사합니다. 아우 시큼해. 차가운 것보다는 아우 시큼해요 시큼해. 아, 어우. 네, 화장실 겁나게 갈 것 같습니까? 아, 너무 시큼해가지고. 그 한 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? 우리는 한동안 안 먹어도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아, 맞다. 그래도 여러분들 그 있잖아. 그 디저트는 좋네. 시원해가지고. 아까 볶음밥 먹고 나서 이제 좋은 것 같은데? 갭덩이 여친 생겼노 반지 꼈네 하시는데 찌찌팔마저 오늘도 와 오늘 왜 이렇게 터집니까. 와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하큐. 아이고 와 우리 뭐야 저거. 유튜브에서도 헤이님이 또 헤이님께서 또 또 아이고 와, 또 감사합니다. 하큐 만원을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끝나고 또 리액션 해야겠구만. 정말 고맙습니다. 네. 신상이에요, 반지. 이번에 하나 샀습니다. 와, 적당히 먹어야겠다. 이거 배탈 나겠다. 저 큰일 나겠다. 와, 배 신호네, 바로. 똥깨시는 결혼했어요? 아니요 저 결혼 안 했어요. 아 추워. 다음에는 멜론을 해줘요. 다음에 이번엔 너무 두 번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또 멜론으로 해서 이번에 나 콘프라이 그 그런 거랑 좀 넣고 할게요. 아, 제 발음이 아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. 내 발음이 어떤 분이 막 초기에 내 발음으로 막 놀린 사람 있었거든요. 막 지수 쪽으로 다른 방송까지 가지고 막 내 발음 놀리감을 이렇게 만들게끔 만들더라고요. 막 어 추워 이제 많이 먹었다. 와 엄청 먹었네 엄청. 자, 와, 배가. 오, 추워. 지금 몇 년생부터 술을 먹으셨어요? 지금이 1998? 98년생인가? 아니구나. 똥순이가 9호지. 아, 97? 97. 97이죠, 97. 아, 98이에요? 아, 지금 98이 20살이야, 이제?
내 말 맞네. 딱 20살이 어려 보이지 않나? 나는? 난 딸 지금 5살 차이도 어려 보일 것 같은데. 5살 차이도. 요즘 방송 자주 봐서 꿈에서도 나와요. 진짜요? 아 그래요? 제가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꿈에서도 동덩깨가 막 어? 당무지 당.. 어? 그러나? 배탈난다 어. 아 근데 제가 진짜 발음은 진짜 콤플렉스거든요 막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딱 깨달은 것 같은데 추워 지금 먹는 게 이제 투게더랑 귤 섞어서 먹었어요. 아 오늘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네 그럼 좀 이따 올려서 또 한번 먹었으면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. 녹화 끝.